오늘도 수제 피켓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으려나? 오늘은 좀 붓글씨를 쓰는 만큼 좀 점잖게 점잖은 내용으로 해볼게요. 너무 윤석열을 욕하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아니, 이거 욕하는 내용 같은데? 인도의 네루 수상이 했던 정치 명언입니다. 정치란 뭔가 뭘까요? 네루 수상은 정치란 인도의 네루 수상은 그 옛날에도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은 그 옛날에도 정치란 백성의 그러니까 인도 네루 수상은 정치란 백성의 뭘까요? 예. 백성이 눈. 물. 정치란 백성의 눈물을 그러니까 윤석열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정치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성칠한 백성의 눈물을 짜내는 일이라고 윤석열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물며 노동자의 눈물을 짜내는 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눈물을 짜내는 일? 촛불 시민들의 눈물을 짜내는 일? 뭐, 윤석열은 눈물을 짜내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옛날 인도 네루 수상은 정치란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다. 흘린 눈물, 백성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네루 수상, 바람직하시군요. 네루 수상도 감옥에 갇혀 있었죠? 네루 수상 쓰신 책이 있죠. 세계사. 감옥에서 딸에게 역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셨다는 네루 수상 세계사. 네루 수상 따님도 인도의 수상이 되셨죠. 닦아주는 일. 백성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했더니 고효를 짜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 아휴, 참 기가 안 찼네. 그러니까 촛불을 듣는데. 아유, 그걸 몰라. 아유, 참. 내려와라, 윤석열. 어서 내려와.